저희 그 채널 A 팀이고요. 자신의 전생이 사무라이라고 주장하는 한 무속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생을 확고히 믿는 듯 보였습니다. 이거 일본 사무라이들이 사무라이도 20% 신어요. 내가 사무라이라는 거 알고서부터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본 복장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검은색 승려복과 일본식 벗은 다비를 신어야 한결 마음이 편하다는 신명기 씨. 평상시에 이렇게 뭐 다비만 그녀가 처음 전생을 본건 25년 전 기도를 할 때였다고 합니다. 긴 칼을 차고 있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명성황후를 죽임까지 이르게 한 그러한 일본 사무라이더라고요. 그녀의 전생은 1895년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낭인.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이름은 아오머리라고 그러더라. 아오머리. 아오머리. 예.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거야. 전생에서의 업 때문에 20년이 넘도록 자비를 들여 명성황후의 원혼을 달래고 있는 신명기 씨. 그녀는 국모를 시해한 자신의 전생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 그녀를 다시 만난 건 늦은 밤. 특별한 기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풀어지니까 뭐가 풀어진다. 모든 부정한 거를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입에다 함유를 물은 거거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3일 동안 이제 계속 기도를 해왔잖아. 전생을 좀 보기 위해서. 전생에 대한 걸 보고서 내가 대답을 또 해드려야 되니까. 찬물로 목욕을 한 후 머리를 풀고 밤 10시에 올리는 기도. 그렇게 사흘 동안 올려야 마지막 날 전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신명기 씨는 오늘도 전생을 볼 수 있을까요? 한 시간이 지나자 팔을 세차게 흔듭니다. 뭔가를 본 듯합니다. 전생에 내 전생이 그 사무라이가 애기들 셋을 데리고 왔다고.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셋을 데리고 오고 무리를 져가지고 엄청나게 들어왔어. 어떻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화면처럼 보이지. 이렇게 똑같이 화면처럼 이렇게 스쳐가면서 사진첩 보듯이 그렇게 보이니까. 전생을 봤다는 신명희 씨의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다음 날 서울의 한 체면 연구소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녀의 주장이 거짓은 아닐까? 사실 확인을 위해 동의를 구한 후 거짓말 탐지기를 장착했습니다. 다할 수 있을 것 같은. 질문하세요. 본인은 전생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본인의 전생이 사무라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네. 호를 시해한 사무라이입니까? 네. 총 6가지 질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판독 결과 그녀의 말은 모두 진실로 판명됐습니다. 그렇다면 체면을 통한 전생 태행에서도 기도를 통해 본 것과 똑같은 전생이 나올까요? 둘 하나.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남자예요? 40이 좀 넘은 것 같아요. 40이 좀 넘었어요? 네. 당신이 국적은요? 일본 같아요. 일본. 네. 더 구체적으로 전생을 볼 수 있게 유도해봤습니다. 점점 선명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더욱 선명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다 칼로 휘둘렸어요. 당신은 누구죠? 사무라이요. 이름이 뭔가요? 내 이름이요? 네. 아오모리. 이름은 아오머리라고 그러더라. 아오머리. 아오머리. 기도를 통해 본 전생과 동일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아오머리. 누굴 죽인 거예요 지금? 명성황후 민비라는 양반을 돌아가시게 한 것 같아요. 칼로 내리쳤어요. 그리고 총을 쐈어요. 그 민비는 아무런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그냥 내리친 칼에 죽었습니까? 그때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세자야, 이 나라를 지키라고. 이렇게 보세요. 더 강하게. 마치 처참한 현장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처럼 괴로워합니다. 아휴, 간센보사 어떡하면 좋아. 전생을 볼 때마다 두렵다는 신명기 씨. 체면이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실제로 어떤 발이 내려지고 시야하고 그런 게 그런 것을 못 봤는데 오늘 이 체면을 통해서 그런 걸 보게 되니까 더 마음이 안 좋고요. 마음이 아프고. 과연 체면을 통한 전생 태양에서 들려준 그녀의 말들은 모두 사실일까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뭐 이 사람이 막 거짓말을 만들어서 자기가 전생이 없는 걸 알면서도 있는 것처럼 하고 뭐 명성황후를 자기가 시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걸로 이래서 뭐 꾸미거나 한 거는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착각이든 뭐든 간에 자기 스스로 그거를 믿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는 그녀가 말한 명성황후 시혜자 아오모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취재를 통해 명성황후 시혜자의 후손들이 조직한 모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회장인 카이 토시오 씨, 그에게 아오모리라는 인물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이. 하이, 모시모시. 하이. 하이, 카이 토시오 사마데스가? 하이, 소요데스. 모시, 아오모리 という 일본의 사무라이 である 40歳의 인물이 시작 事件에 관련したかどうかを 確認したいんですけど 아오모리です. 아오모리? はい. 아오모리 っていう 세이와 48개 주には はい. ないと思いますよ. 先生がお持ちになった裁判記録簿には存在しないんですか? 私の方のね、裁判所の記録とか、いろんな本とずっと見たんですけどね、青森という人の名前はないね。 그가 보내준 1895년 히로시마 재판 기록에 총 47명의 이름 중 아오모리는 없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을미사변을 연구한 김영수 박사. 그는 당시 자료들을 통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시모리 요시나오. 이 모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이시모리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조선 경성수비대 육군 대위였습니다. 육군 대위였고 이 사람이 당시에 우리나라 일본 군대에서 훈련받은 훈련대의 교관이었어요. 한 보고서에서 찾은 일본 육군대위 이시모리. 그가 혹시 아오모리와 동일인물은 아닐까요?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이시모리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총도 가졌고 칼도 가졌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120년 동안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진실, 그 속에서 더 이상의 추정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은 을미사변에 암살자나 장소는 지난한 퍼즐 속에서 진실이 잠깐 비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고 그것을 암살자와 시의 장소를 여러 사료를 통해서 가장 근접해 가는 것들이 맞는 것이지만 이것이 100%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